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요나서는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3일 3야를 달리면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요나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의 바로 적국의 큰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바로 니느웨 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주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불게 하사 그 큰 대풍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과 선원들, 많은 승선원들은 이제 큰 그 물결로 인해서 배가 파손하기까지 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듣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람을 큰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이제 파손하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그래서 자기 신들을 불러도 안 되니까 선장이 배 밑에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깊이 고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같이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물을 퍼내고 배를 어떻게 저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는 점점 더 물이 차오르고 그때에 이 제자들이 너무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제 주님을 잠자는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이제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을 때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요나도 이제 깊이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이것이 어찌 되었는 것가 너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아라 그렇게 선장과 선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 사람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이렇게 바다에 집어던져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비 뽑았더니 역시 요나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그 깊은 바다에 들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삼켰습니다. 삼켰더니 이 배 속에 이제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3일 3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을 때에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숨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도 피곤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생각하사 이제 죽이지는 않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은 다시 나아가서 저 큰 니느웨 성에서 내가 외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렇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할 때에 깊은 바다여, 위에는 풀이 덮여 있어요.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서 모래까지 그 깊은 끝에서 요나가 이제 끝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중국 12년 선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에 우리 들어간 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위에 있는 내 위에 동서 한 분이 중국에서 이제 그 무역업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업을 하는 것이 그 산동성에 있는 또 중국 전역에 있는 그 골프채, 거물망, 신발, 옷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중국에 무역을 하면서 팔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를 하셨는데 결론은 그 자기들 그 중국의 깡패들이 그걸 이렇게 손을 잡고 자기 구역을 침범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서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잘 한 1년 정도를 무역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들이 이제 한 3명을 돈을 줘서 사서 우리 동서를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 1층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서 그 쇠톱으로 철조망 이거 해난 거를 매일매일 잘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서는 그거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봄인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 밤 또 딴 손님들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이제 집에 한 12시쯤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잠드는 거 보고 그 창살 문을 뜯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작은 방, 큰 방, 거실 얼마나 그 세 사람이 앞에 셋이 들어와서 얼마나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온 벽이니 바닥이니 방이니 막 들어가 보니까 피가 막 낭자한 거예요. 죽였어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이 가슴 속 뺑 둘러 한 아홉 군데 다리, 허벅지,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머리는 그 이제 몽둥이로 쳐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막 해를 쳐놨어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장례를 그 수습을 해서 중국 정부에서 그때 또 옆에 도시에서도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가. 그런데 또 일주일 만에 또 이런 사건이 나니까 중국 정부도 막 너무 당황해갖고 3일 만에 이제 시체를 내줘서 화장을 해서 한국으로 모셔온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급할 때, 어려울 때 물론 기도하죠. 이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려니 3일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육지에다가 이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그 3일 3야를 외칠 도시를 하루 만에 이렇게 얼마나
마음에 그 간절했으면 하루 만에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니느웨 국민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이렇게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왕까지 그렇게 대신들과 같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왕까지 나서서 동물들까지 음식을 주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 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우리와 같이 70년 동안 우리는 적국으로 살았습니다. 저쪽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요 또 기독교 국가로서 열심히 여태까지 70년 동안 믿는 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으심으로 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 우리 적국인 저 평양 시민들과 또 2,500만 그러한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24시간 이른비와 늦은비와 밤과 낮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 많은 백성들 어떻게 내가 죽어가는 꼴을 보겠느냐, 악한 사람이 죽어가면 내가 어찌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제 그 15만 몇 명 앞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살자. 그리고 전제 없는 나라로 살자. 핵이 없는 나라로 살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살자.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제부터 하나가 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요나스를 보면은 그 마지막 4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이제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박랑꿀 하나를 심습니다. 거기 자라서 이제 그 햇빛이 뜨거울 때에 이 머리를 이렇게 그늘을 지어서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중동 제방에는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하답니다. 그렇게 서늘하고 시원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도 세밀하고 정밀하시고 그것도 벌레를 한 마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 벌레를 통해서 그 밑에 넝쿨 그 중심에 갈가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갈가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동풀 불어서 햇빛을 쫙 내리쬐니까 이게 박넝쿨이 그냥 말라버리죠. 말라버리고 이제 막 머리 위에 뜨거워서 홍건히 정신도 나갈 정도로 이 요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내가 너무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성냄은 어찌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거든 내가 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좌우를 분배 못하고 있는 아이들까지 그 많은 백성과 가축까지도 이렇게 내가 어찌 먹이고 살리고 입혀놨는데 네가 그거 박넝쿨 하나로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저 12만 명 좌우를 분배하지 못하는 저런 아이들과 그 백성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구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너무 세계가 크고 크죠. 그런데 저걸 보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물방울과 같은 존재구나. 그 생명에 있어 저렇게 지구가 하나가 물방울같이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아주 그냥 색깔도 좋고 전 지구 하나가 저런데 온 우주의 은하수에 보면 여러 수백억 개가 모여서 은하수가 됩니다. 그가 그 수많은 은하수 지구본보다 더 큰 거죠. 저기 어디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총알보다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총알보다 더 빨리 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예요. 저 우리가 지구촌 위에서 나같이 조그마한 미물같이 생긴 물병 같은 나에게도 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 이 북한 땅 평양에 있는 우리 적국에 있는 공산당원들 다 마음이 이제 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 대통령도 보내고 또 이렇게 회담도 해서 핵도 없애버리고 정말로 전쟁 없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는 저러한 국민들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악인이 죽어가는 것을 어찌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또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 북한 땅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우리 축복된 방송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멘.